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조금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감이 약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역시 커뮤니티란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마이아 랩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촉차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촉차타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에서는 저한테 운명이라고 알려줬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도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이 좀 혼탁한 세상,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난했던 과거, 그리고 그 가난했던 과거 뒤로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다성찰, 약간 그런 가사들, 그런 내용들이 엿보이는 트랙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음악이 상당히 괜찮았던 거는, 물론 스페치스가 쩌는 비트를 만든 것도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을 한 번씩은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바이브적인 면에서는 한국의 래퍼 중에 애쉬 아일랜드의 파라노이드 드는 바이브도 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제가 또 파라노이드도 정말 좋아하는 트랙이었거든요. 예, 시작을 해보죠. 마이아랩의 촉차타 프로듀싱 스페치즈가 했습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진짜 포스트 말론이 이런 느낌에서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 락스타. 오! 바지가 특이하다.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뭐 테크웨어 패션에서 요즘에 다양한 형태의 바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약간 여러분 그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옛날 그 격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킹 오브 파이터의 야가미요리 바지가 저렇게 다리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지를 입잖아요. 저는 야가미 이오리 등장할 때 패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오리 같은 바지를 입었네요. 마이아 랩은 이 비디오에서는 래퍼가 아니에요. 락스타. 아, 되게 뭔가 시원해진다. 스프라이트 한 병을 그냥 제 뱃속에 통째로 담은 기분이랄까? 이거 뮤비 찍을 때 힘들었겠다. 저 막 가파른 언덕을 막 계속 올라다녀야 되니까. 아, 그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렉 기타 랩이, 아, 너무 대박이다. 이런 락스타 바이브 씻은 진짜 들을 때마다 뭔가 저도 막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피가 끓는 것 같아. 패션도 진짜 좀 달라진 것 같아. 락스타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락스타라는 게 진짜 그 락밴드 음악을 만드는 막 메탈리카 같은 그런 밴드의 락스타 패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힙합에서 말하는 약간 락스타의 관점으로 보는 패션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저는 말하는 겁니다. 이 일렉 기타가 뒤에 이렇게 쫙 깔리는 파트가 제일 좋네. 톱 파트에 뭔가 임팩트, 그러니까 뭐 리버브 같은 걸 걸어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속이 시원하다 진짜.
마이아랩의 척차타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어우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포스트 말론 좋아하던 계기가 바로 이제 이런 바이브들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을 때였어요. 뭐 사이코도 그랬고 뭐 많이 있는데, 아 마이아랩이 너무 멋있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디오에서는 래퍼가 아니에요. 락스타, 락스타. 진짜 뭔가 예전에 보여주던 스타일하고도 조금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음악적인 변신도, 이런 음악적인 변신은 또 굉장히 좋죠. 아 그리고 스패치즈가 감각적으로 비트를 잘 뽑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작년부터 계속 핫했던 태국 힙합씬의 3대 프로듀서죠. 디노6키, 스패치즈. 잘해요, 잘해요. 곡의 분위기와 함께 가사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자아성찰적이고 약간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얘기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운동할 때 러닝머신 막 미친듯이 뛸 때 이런 음악 들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짐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꾹꾹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